이동섭 후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비롯한 민주당의 사람들의 그런 특권과 반칙, 폭정에 의해서 우리가 서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력과 또 사법 권력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최소한의 미래통합당의 우리가 국회 권력만은 일당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노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노근 후보와 이준석 후보와 같이 함께 공약을 했습니다. 스타필드 공약을 했는데 우원식 전 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 사람들이 규제 법안을 이로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폭구입니다. 이건 어떤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민주주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공약을 내자 그걸 규제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협박하는 정권 반드시 이번에 심판해서 뻔때를 줘야 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미래통합당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